플랫폼, 공간, 또 사실은 약술형으로도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어요. 들어봤어요 이거? 처음 들어봐요? 네. 보이시나요? 네. 플랫폼 경제. 플랫폼 경제 이 개념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맨날 경제 얘기. 자, 기존에 이제 플랫폼 경제 말고 지금까지의 경제는 어떤 경제예요? 실물 경제랑 금융 경제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매크로 이코노믹 서큘러 플로우. 그러니까 거시 경제의 순환 모형을 가지고 금융 경제, 피난셜 이코노미랑 실물 경제, 리얼 이코노미 나누는 거고 플랫폼 경제랑 대칭되는 개념은 바로 뭐다? 마켓 이코노미. 시장 경제죠. 시장 경제. 대부분 어디에서 자본주의는 해결을 해요?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으로. 'What money can't buy', 마이클 셀던 교수.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실제로 돈으로 할 수 없는 게 없어요. 심지어 캘리포니아의 형무소에서도 돈을 내면은 보다도 좋은 방으로 옮겨져요. 예, 그것이 이제 마켓 이코노미, 시장 중심 경제인데 기존의 마켓과 플랫폼은 좀 달라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기서는 이제 공급자 서플라이어가 있고. 수요자, 컨슈머 또는 디맨더가 있어요. 수요자가 많아요? 공급자가 많아요? 뭐 물건에 따라 다른데 농수산품은요? 공급자가 많아요? 그러면은 농민이 많아요? 아니면은 도시민이 많아요? 도시민은 농산품의 수요자예요? 공급자예요? 예, 네, 그럼 다시. 일반적으로 공급자가 많아요? 수요자가 많아요? 수요자가 훨씬 많죠. 물론 이제 물건에 따라 가지고 다른데 예를 들어서 의료 서비스다. 의료 서비스의 공급자는 의사랑 뭐 병원 그리고 뭐 의료 인력들이고 수요자는 뭐예요? 환자죠. 네. 그러면은 누가 더 많겠어요? 환자들이 많죠. 원래 일반적으로 수요자가 많고 공급자가 좀 소수예요. 근데 이제 또 이제 최근에 이제 공급자도 좀 많이 늘어나는 그런 현상은 있어요.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공급자가 한 명이냐? 아니죠. 이 공급자의 수에 따라 가지고 공급자가 단지 한 개일 때, 그리고 두 개에서 몇 개일 때, 즉 only one일 때, a few 또는 several, some 요거일 때, 그 다음에 수도 없이 공급자가 많을 때 달라지죠. 공급자가 한 명은 시장인 우리는 어떤 시장이라 그래요? 그렇죠, 독점이라 그러죠, 모노폴리. 예. 두 명 이상일 때는 뭐라 그러죠? 그거는 여럿일 때. 이게 완전 경쟁 시장, perfect competition market이라 그러고요. 두 명에서 몇 개 소수일 때 올리고폴리라 그러죠. 올리고폴리. 예, 모노폴리는 뭐다? 독점이고요. 올리고폴리는 예를 들어서 뭐 교복시장, 교복업체 몇 개가 다 해요. 통신시장, 스마트폰, 뭐 삼성, LG, 애플 몇 개밖에 안 되잖아요. 이런 게 다 올리고폴리죠. 뭐죠? 과점시장이죠. 과점. 독점과 과점을 합쳐서 뭐라 그래요? 독과점이라 그러죠. 이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수요자는 소수예요? 다수예요? 다수죠. 공급자의 수는 정말 하나일 때도 있고 몇 개 안 될 때도 있고 그리고 많을 때도 있어요. 이제 전반적으로 수요자는 항상 많아요. 근데 그래서 지금까지의 시장 경제의 메커니즘은 뭐예요? 공급자가 뭘 해요? 공급자가 그렇죠. 물건을 만드는 거죠. 그렇죠. 생산, 프로듀서 역할을 하고 그리고 바로 소비자가 뭘 하죠? 수요를 이제 갖는 거고, 그래서 서플라이어, 물건을 만들고, 그리고 컨슈머는 바로 뭐다? 수요를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게 이제 기본적인 마켓 이코노미, 시장 경제의 기본 모듈이에요. 근데 플랫폼 이코노미, 이거는 뭐예요 도대체? 플랫폼 이코노미는 지금까지의 경제 체제랑은 너무 달라요. 마켓 이코노미랑 다른 플랫폼 이코노미는 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공급자는 누구를 수요자를 상대로 하는데 이 플랫폼 이코노미는 바로 뭐예요? 공급자 서플라이어랑 수요자 디맨더 이 두 사람을 하나로 모이게 해요. 어디에 모이게 해요? 플랫폼의 원뜻은 뭐예요? 지하철역, 기차역 플랫폼 있죠? 바로 어느 다른 지역으로 갈 수 있는 데는 그 플랫폼에서 기차로 탑승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급자와 수요자가 만나게끔 해주는 그 장소예요. 플랫폼 경제에서는 절대 이 플랫폼 기업들이 물건을 만든다 안 만든다. 아까 모나폴리, 올리고폴리, 그리고 퍼펙트 컴피티션 여기서는 공급자가 한 명, 공급자가 두 명 이상, 그 다음에 공급자가 매니, 여기서는 다 이 사람들이 뭐였어요? 물건을 만드는 생산자였는데 플랫폼 경제에서 플랫폼 기업은 물건을 만든다 안 만든다? 안 만들어요. 안 만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이런 생산자들보다 훨씬 많아요. 대표적인 플랫폼 기업은 어떤 게 있어요? 그렇죠. 구글 좋아 또. 카카오 뭐 좋아요 또. 네이버 뭐 될 수 있고 아마존. 자 그러면 여기 구글 카카오 아마존 여기에 속하지 않는 회사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애플 삼성. 제조업체예요 사실은. 근데 실질적으로 이런 이제 구글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또 뭐 우버라는 회사 있어요. 우버라는 회사는 자동차를 하나도 안 만들어요. 그런데 자동차를 만드는 크라이슬러, 포드, 그리고 그 외에 GM, 제너럴 모터 이 세 개의 자동차 제조사의 시가총액을 합친 것보다 훨씬 더 많죠. 예. 우버라는 회사나 구글이라는 회사는 자동차를 하나도 만들지를 않음에도 불구하고 만드는 이 자동차 회사들 또 만드는 어떤 하드웨어 업체들을 어디 플랫폼으로 부르죠. 수요자로 뭐요? 불러요. 거기서 무엇을 만들어줘요? 거래를 성사시켜줘요. 사실 이 플랫폼 경제가 성립할 수 있으려면은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디서 수익이 나오는 거예요? 우버는? 중간 수수료 뭐 1%인가 받죠? 그런데 수수료 가지고서 과연 이것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수수료도 수익의 한 구석이긴 해요. 타다라는 서비스 들어봤어요? 타다라는 서비스는 이와 같이 플랫폼 기업일까요? 그러면은 우버랑 타다의 차이점은 뭐가 있어요? 자, 타다는 사실은 뭐 수요자, 일반 택시 승객과 공급자, 택시의 운송 서비스를 담당하는 택시 기사, 뭐 아니면은 뭐 운송 업체들의 중간에 거기서 있어 가지고서 어쨌든 여기서 우버나 아마존이나 구글이 하는 건 뭐예요? 플랫폼 경제의 핵심은 무엇을 하는 거다 이 사람들이. 예,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다? 데이터를 수집을 해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수집한 다음에 빅데이터죠. 이것을 분석을 해요. 분석을 해가지고 여기서 소비자의 트렌드를 읽고 그래서 새로운 수익성 모델을 창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버도 그렇고 다른 회사들도 하나도 어떤 생산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 가치가 굉장히 큰 것은 그 사람들이 만들어낼, 그 기업들이 만들어낼 뭐가 수익성이 얼마나 될지 상상하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야 주가는 미래가치야. 미래가치에 대해서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 거죠. 타다가 왜 플랫폼 경제, 플랫폼 기업이 될 수가 없었느냐. 타다의 속성을 보면은 사실은 뭐예요. 공급자 역할에서 생산자까지는 아니지만은 자신들이 운송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택시기사들이 뭐예요. 분신자사라고. 그죠? 예, 우리 경제가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죠. 타다 CEO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농기계를 발명하는 혁신가가 농부의 일자리를 걱정할 필요가 있느냐. 중요한 말을 남겼죠. 즉 자기는 혁신기업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 내용을 보면은 이 사람들은 여기서 뭐야 어마어마한 수수료를 챙겨요. 그렇게 하고 수수료 챙기고 그 다음에 뭐야 본인들이 운송업 하고 무엇을 했어야 돼요? 수수료 없앴어야죠. 그리고 뭐다? 택시 기사나 다른 기존의 운수업자들은 뭐예요? 진입비용을 해. 엔트리 코스트라 그래요. 개인 택시 면허 딸리면 5천만 원 1억 옛날에 이렇게 들었어요. 기존의 운수업자들은 나름대로 운수업이라는 그 업체를 해왔는데 타다는 앱 개발 하나 해놓고 그냥 날로 먹으려고 한 거죠. 그네들이 해야 될 건 뭐예요? 플랫폼 경제라고 하면은. 그렇죠. 그래서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미래를 읽을 수가 있어요. 플랫폼 경제 체제에서는 플랫폼 이카노미 이 체제에서는 바로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바로 뭐다?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다? 수요자와 공급자를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시켜주는 거죠. 여기서 뭐다?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그래서 새로운 수익원, 새로운 수익원을 만들어내야 돼요. 절대 기존에 있는 것을 뺏어오면 안 돼요. 우버는 혁신기업인 이유가 기존에 다른 데 업체에서 했던 것을 뺏어온 게 아니에요. 그게 타다랑 우버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예요. 그런 이와 같은 플랫폼 경제의 기업들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해가는 그러한 잠재적 가치가 굉장히 큰 기업들이에요. 자, 우리가 앞으로 미래의 그와 같은 농협의 역할도 플랫폼 경제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왜 선생님이 이제 플랫폼이란 용어를 써서 그렇지만은 실제 그야말로 그냥 대놓고 단답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서 전혀 생산을 하지 않고 소비도 하지 않는 그와 같은 경제체제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그와 같은 기업을 무슨 기업이라고 하느냐? 바로 플랫폼 기업이죠. 플랫폼 기업은 본인이 생산도 않고 본인이 소비도 안 해요. 맞죠? 본인이 생산도 않고 본인이 소비도 안 한다. 그러니까 이쪽이 서플라이 공급이고 이쪽이 디맨드예요. 물건은 이렇게 이동을 해요. 그럼 서플라이 하려면 이 사람이 뭐가 돼야 돼요? 물건을 생산하는 생산자가 돼야 되고 이 사람은 뭐가 돼야 돼요? 소비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뭐 일반적으로 기업은 뭐예요? 생산자잖아요. 기업이 생산을 안 한다는 거야. 플랫폼 경제는. 소비는 원래 안 했으니까 뭐 관계없고 생산을 안 하면서 어디에 플랫폼에 사람들을 모이게 해서 그렇게 해서 뭐야 데이터 수익원을 창출해내야 한다 이거죠. 그러면 우버와 같은 그와 같은 뭐 구글이 됐든 다른 어떤 플랫폼 경제에서 최근에 뜨거운 이슈가 바로 이거죠. 자율주행차. 역시 4차 산업혁명의 중요한 기술이죠. 농협대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자율주행차가 관심이 되게 많은데 이것을 응용한 거 이런 개념 하나 생각해 놓으세요. 바로 뭐야. 알아서 인지해가지고서 밭의 토지의 상태를 확인하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것이 데이터 분석이 돼가지고 AI가 작동돼가지고 트랙터를 움직여요. 그런데 그 트랙터를 똑같은 이랑과 고랑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데 가서 스스로 그 토양을 분석하고 그리고 자기가 알아서 이동을 해요. 우버나 이와 같은 이제 그 플랫폼 보험은 자율주행차 시스템이 되면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왜 싫어할까요? 자율주행차가 되면은 이제 뭐야? 우버 기사들 다 필요 없겠네? 그잖아요. 우버 기사들이 뭐 필요해. 우버는 자기네들이 기사를 공급하는 건 아닌데 자율주행차 되면은 예를 들어서 차가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우버에 등록이 가능해요. 면허증 있고 자기 차 있으면은. 그리고 그렇게 한 다음에 어떤 특정 방향에서 자기가 가겠다는 수요자가 있으면 우버에 접속을 해요.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고 싶은데. 그러면 이 차량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택시기사이든 아니면 일반인이든 누구나 그럼 나 그 방향이니까 같이 타고 가. 아니면은 얼마에 내가 태워줄 수 있어. 그렇게 해가지고서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율주행차 되면은 이러한 공급자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그러면 수요자만 있는데 어차피 자율주행하니까 우버는 망하겠네요. 그래서 자율주행차가 나오는 걸 싫어한다고 생각하죠. 네. 우버는 자율주행차를 기다리고 있어요. 자, 왜 그러냐. 자율주행차가 되면은 우버의 기능이 떨어진다라고 하는데 자 데이터를 먹고 산다 그랬어요. 데이터가 생산의 4요소라 그랬죠. 자율주행차를 안 하고서 하면은 뭐예요?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시키는데 자율주행을 하면 어떻게 돼? 운전자가 이제 이 수요자죠. 자율주행차를 하면서는 기업은 어쨌든 그 자율주행차를 등록을 시켜요. 우버 사이트에. 그렇게 해서 뭐다? 물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겠죠. 그러면서 역시 그 자율주행차가 어디로 움직이는지 데이터를 축적을 하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예전 데이터보다 자율주행차가 되면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을 해요. 왜일까요? 예전에는 공급자는 운전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운전하지 않아요. 수요자만 뭐 했어요. 옛날에는 이동하면서 이 사람이 뭐 해주니까 운전을 해주니까 이 사람이 스마트폰 검색을 하고 있어요. 그때 물론 잠을 잘 수도 있어. 근데 이제 자율주행차가 되면 이 사람들마저도 이제 뭐예요? 자기도 자율주행차를 쓰면서 뭘 한다? 스마트폰 검색을 합니다. 이동하면서 스마트폰 검색을 하고 모바일 상태에서 이 데이터는 훨씬 더 많아져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또 새로운 수익원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자율주행차를 반대하지 않아요.